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제가 에로 감독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그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에게 신인 배우들을 아주 많이 공급했던 에이전시 실장님, 요즘 이제 여러 번 만나서 우리 과거에 재밌었던 그 순간들을 같이 대화를 하고 그때를 추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최근에 너무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과거에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요즘 그 남자를 등쳐먹고 사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또 그런 여자를 등쳐먹고 사는 남자에 대한 아주 재밌는 실화들이 대화하다가 나와가지고 아 요거 유튜브로 한번 이 썰을 풀면 또 이건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야 이런 세계가 있겠구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야 거짓말하지 마라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런 게 어딨냐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어떤 노하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라서 제가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남자들에게 접근하는 여자들 보면 화류계 여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좀 화류계가 아니더라도 조금 수준 높은 남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을 갖고 있는 여자분들이 계시는데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남자 고르는 법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튜어디스라면은 1등석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에 타는 남자들을 어떻게 접근하고 공략하는가에 대한 썰들도 자기네들끼리 그런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 조금 이게 커뮤니티를 좀 많이 한 여자들은 그 커뮤니티 안에 어떤 남자들을 잡아야 또는 어떤 모임에서 어떤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야 그리고 그 남자의 그 재산 능력이나 이런 걸 알아보는 법이라든지 심지어는 이혼할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뜯어내는가에 대한 그런 위자료 차원에서 그런 돈을 얼마나 많이 본인에게 배분되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노하우들을 많이 전수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런 노하우들이 양지의 영역에서는 전수가 안 되고 있죠. 다 음지로 이제 아는 언니를 통해서 다 전수가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여자들 중에서 이제 화류계에 있는 여자들이 좀 무서워요. 전문용어로 공사를 친다고 하는데 공사를 친다고 하면 이제 남자들에게 이제 혼을 빼가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계곡 살인 사건도 그 여자 어릴 때뭐그 양심 냉장고인가요? 뭐 거기서 출연했던 꼬마의 여자애가 커서 화류계에서 제법 잔뼈가 굵고 남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뜯어내는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살인에 가까운 행위로 지금 잡혀 들어갔죠. 남자는 고인이 되셨고. 그런 아주 악덕스러운 여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여자들이죠. 그런 여자가 되기 직전에 남자를 가지고 인생을 한번 바꿔야 되겠다. 또는 남자를 통해서 어떤 재화를 취득하겠다고 하는 게 통해서 가장 이런 노하우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전수되는 데가 바로 흔히 말하는 룸사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밤에 일하는 그런 직종들. 남자의 어떤 성적으로 남자를 만족시켜서 돈을 버는 직종들 그런 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노하우가 되는데 그 옛날 에로 영화에 두 가지 부류의 여자들이 에로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두 가지의 부류예요. 한 부류는 진짜로 연기를 하고 싶은데 연기를 할수 없는 그런 아니면 주류 문화에서는 주류 장르에서는 보통 얼굴만 이쁘다고 금방 연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아무래도 에로 쪽이 그런 문턱이 많이 낮다 보니까 진짜로 연기를 하고 싶은데 그할 그런 어떤 터전이 없어서 들어오는 배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 90년도에서 한 2000년도 사이에는 실제로 연기에 대한 열망이 너무 높은 나머지 게다가 이제 뭐 몸매도 이쁘고 얼굴도 괜찮게 생기고 그래서 그쪽에 돈을 들어오는 여배우들이 있었고요. 그런 소수의 여배우들 말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은 예쁜 몸을 무기 삼아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여자분들도 있었죠. 사실 뭐 대다수가 그쪽에 가깝죠.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옷을 벗는다는 직업은 굉장히 그 터부시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친척들이 그걸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벗은 몸을 그걸 감당할 만큼의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그
강력한 여자들만이 그쪽 에로스로 들어오는데, 화력의 여자들도 제법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한참 활동하던 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쁜 그 여배우들, 신인들을 제게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실장님이, 거기서 굉장히 눈에 띄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여배우가, 이제 배우 생활을 그만두고 본인도 돈을 좀 벌기 위해서 이제 남자를 꾸시는 법들을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가운데, 실제로 어떤 이상한 남자를 만난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호구였던 거죠. 이 남자가. 그래서 그 남자와 이제 동거를 하게 돼요. 그 남자가 해준 오피스텔에 살고, 그 남자가 처음에는 잘해주죠. 그런 뭐, 백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굉장히 많은 선물과 굉장히 많은 어떤 해외여행, 뭐 이런 거, 많은 경험을 줍니다. 워낙에 이뻤어요, 그 여배우가. 근데 그 여배우가 이제 결과적으로 파국을 맞게 되는데, 그 파국을 맞고 나서 이 실장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파국에 이르게 됐고, 왜 그 자기가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남자가 상식 이상으로 집착이 강한 거죠. 여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그 감시하고, 처음에는 안 그래요, 분명히.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그, 어느 정도 둘이 동거가 시작되고, 또 남자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한 남자일 수도 있어요. 딴집 살림을 하는 남자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남자가 전문가예요. 이런 화류계 여자들을 잡아서 거의 공짜로 어떻게 보면 즐기다가 버리는 전문가다.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런 정신질환적인 그런 집착증을 안 보이다가 딱 한 몇 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거의 뭐 여자가 이제 진저머리 날 정도로 정신적인 그 스트레스를 엄청난 감시와 엄청난 그 약간의 폭력적인 그런 언행들, 그런 식으로 해서 여자가 나중엔 모든 것을 자기가 받았던 것을 자기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받았을 때 당시는 다 내려놓고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아, 나 다 필요 없고 너한테 받은 거 다 돌려줄게. 난 너랑 다시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해서 포기하고 나오게 만드는. 저는 그 남자가 전문가다. 화류계 여자들을 전문적으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제 돈 안 내고 거의 뭐 원가 이하로 여자와 즐기다가 여자를 버리고 그 여자의 것을 다시 또 가져오는 그런 남자에 만나서 당한 이쁘장했던 과거의 그 여배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끼리는 이제 웃으면서 아이고야 뭐 남자를 터는 여자도 있지만 여자를 터는 남자의 이건 배울 점이냐 새로운 노하우네 뭐 이러고 이제 웃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하나 케이스가 뭐냐면 이 남자도 프로예요. 프로. 이건 다 지금 화력에 실제 있었던 일을 지금 저희가 지금 듣는 거예요. 우리 배우를 통해서 들은 얘기를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니까. 무조건 만나자마자 벤츠를 계약하러 같이 갑니다. 여자 손을 잡고 청담사거리에 벤츠 매장에 손을 잡고 딱 데리고 와서 계약을 바로 합니다. 보통 차를 안 사본 분들은 그 계약을 하는 거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가져요. 게다가 뭐 벤츠 정도면은 여자로서는 아, 이 오빠 잡아야 돼 바로 생각이 들 수 있죠. 한 돈 100만 원에 계약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엔 딜러랑도 아는 사이일 거예요, 이 남자는. 그래서 계약서를 딱 쓰고 나서 자, 이 벤츠가 이제 올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을 해. 그래서 정말로 돈 안 주고 원래 돈을 줘야만 그런 성적인 보답을 받는 여잔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즐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즐긴 후 다시 흔히 말하는 전문용어로 개지랄을 떨면서 여자가 치를 떨게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차는 안 주고 차는 오지도 않죠. 원래 자체가 가짜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그냥 계약금만 주고, 그러니까 1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하고 한 2천만 원 이상의 성적인 그런 즐거움을 느낀 후 100만 원은 뭐 버려도 상관없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도 당한 애들은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친구지만 야 정말 노련한 방법이고 제가 몰랐던 방법인데 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너무너무 신선한 그런 대화였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그 대화를 하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실장님과 이제 누구누구는 이래서 뭐 문제가 있어서 실장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 뭐 얘는 이런 문제로 또 남자에게 또 이런 식으로 뜯겼다. 뭐 그런 얘기를 듣는 그 자리에서 너무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